청년층의 취업과 구직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2017 양주시 청년 일자리 한마당 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취업난에 숨통이 막힌 사람들을 위한 화끈한 채용의장, 바로 2017 양주시 청년 일자리 한마당 잔치에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뜨거운 구직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게시판의 구인 광고를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들부터 기업체 관계자와 1대1 면접에서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들까지 구직 분야는 서로 달라도 취업을 향한 간절함은 모두에게 묻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업체도 많고 제 경력을 살려가지고 이제 좋은 일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뭐 처음 경험인데 꽤 좋네요. 면접을 한 세네 군데 봤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처음 면접이라서 조금 설레고 기대도 걱정도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지금 현재 고3들 취업 준비하느라 매우 바쁜데 저희 친구들도 이런 곳에 같이 와서 면접도 같이 보고 좋은 결과 얻어서 꼭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한마당에는 우수기업 26개사가 함께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채용자들도 한자리에서 다양한 우수 인재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인재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특히 지문 속 염색체 유전자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알아보는 지문 적성 검사 코너에는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개그맨 이승환의 청년 취업 특강도 진행됐는데요. 삶의 주인공이 되기라는 주제로 취업난에 마음 졸이는 구직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양주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조금의 가정 환경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인생의 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접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저 또한 그랬거든요. 사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꿈은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주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또 취업을 앞두신 분들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은 우리 젊은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날 구직 열기를 화끈하게 보여준 약 200여 명의 구직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희망의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더 많은 세대에게 질 좋은 일자리로 맞춤형 채용 서비스를 전해주는 감동 양주. 실업률은 낮아지고 일자리 넘치는 고용 친화도시 양주시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